한 6개월 전인가 탈락을 해야 할 한 팀은 바로 레이어드 팀입니다. 레이어드 팀입니다. 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 레고 오디션 프로인 블록버스터에서 탈락을 하게 됐는데 너무 아쉽더라. 탈락이 아쉽다기보다는 나만큼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려서 아쉬웠던 것 같아. 난 평생 방구석에서만 혼자서 레고했거든. 여튼 탈락하고 같은 팀원이었던 영훈이랑 블록버스터 결승전을 보는데 탑3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 파이널 2차 미션의 주제는 자유수입니다. 아, 제가 주요 사람들에게. 아, 잠깐만. 싫어요? 자유? 자유? 자유 주제면은 내가 탈락을 안 했지. 더 열심히 했지. 말문이 막혔지. 너 자유 주제였으면 뭐 할 건데? 자유 주제였으면 진짜 우리 잘하는 거 막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뭐 크리처 같은 거 잘할 자신 있으니까 뭐 임팩트는 뭐 드래곤이나 뭐 새 같은 거 그런 거 뭐 막 만들지 않을까? 아, 그러면.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 우리만의 블록버스터 결승전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 우리끼리? 너가 겁나 큰 용 한 마리 만들어와. 그럼 내가 겁나 큰 로봇 하나 만들어올게. 내가 로봇, 너가 드래곤. 진짜로? 진짜로 이거?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크게 만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만들면 진짜 1m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1m?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하게 하면 돼. 어떻게든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서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따로 만들고 나중에 합쳐보자. 오, 그렇게. 아, 나중에 베이스는 같이 만들고. 어, 우리 말 꺼냈어. 이거 무조건 실현해야 돼. 아, 진짜 이거 찍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반 장난식으로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이런 사진을 보내더라. 묵시록에 붉은 용이라는데 쟤도 정상은 아니야. 그보다 저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과 함께 저 용과 싸울 로봇을 생각하는데 묵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권이라는 게 떠올라서 건담 시작 3호기 덴드로비움을 모티브로 만들어보기로 했어. 시작과 끝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스튜디오로 디자인만 하는데 5개월 걸리더라. 부품 수가 14,129피스인데 내가 스튜디오로 만든 작품 중 가장 큰 사이즈야. 너무 커서 영상 렌더링은 걸리지도 않더라. 나름 기체 안에 로봇도 탑승할 수 있고 정말 틈틈이 만들었지만 이거 만드느라 다른 창작품을 거의 못 만들었어. 여튼 여기서 캐논이랑 레이더 위에 있는 탄약고는 잠깐 제외하고 베이스부터 부품 주문해줄게. 재료 도착. 와, 드디어 왔다. 아무리 봐도 책상이 작을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산 건데. 이사하고 가구가 없어서 거실에 아무것도 안 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좋아. 박스만 대충 뜯어주고. 와, 이거는 까는 데 한 세월일 것 같은데. 있잖아, 치트키 한번 써야 할 것 같아. 너무 힘들다. 얘들아, 별로 치운 게 없어 보이지만 공간이 넓으니까 별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 한눈에 재료가 다 보여. 사실 거실이 너무 휑해서 너무 비워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레고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필수적으로 비워둬야 하는 거였던 건가?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스튜디오로 디자인을 하고 필요한 부품만 시켜도 이상하게 만들다 보면 아쉬운 부분을 고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고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실이 레고로 꽉 차 있어. 여튼 머리부터 만들어 볼 텐데 머리는 최대한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게 만들어 봤어. 머리가 커지면서 로봇도 커지고 비행체까지 너무 커질 것 같더라고. 모티브가 된 덴드로비움 자체가 너무 커서 첫 머리 작업부터 생각할 게 많더라. 바로 사진 몇 장 찍어주고 드디어 시작. 여훈이한테 5개월 만에 실물 작업 시작 인증. 이제 몸통을 만들어주는데 얼굴이 작아진 만큼 몸통도 작게 만들어봤어. 크기가 작아서 디테일 넣기가 조금 힘들긴 했는데 몇 개월 동안 디자인으로만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예쁘더라. 여튼 아랫몸통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어서 윗몸통을 만들어주는데 몸통을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서 만들고 그 사이에 허리 관절을 움직여줄 수 있게 만들어봤어. 확실히 머리부터 크기가 작아지니까 작은 볼 관절을 사용해도 뻑뻑하게 움직일 수 있더라. 색배합도 나름 신경 써서 만들어봤는데 깔끔하게 나와준 것 같아. 여기서 바로 아랫몸통과 결합해주면
이런 느낌인데 대충 보면 거의 몸통을 다 만든 것 같지만 완성은 아직 멀었어. 일단 아랫몸통에 앞스커트를 따로 만들어서 달아주고 옆쪽 스커트도 만들어줘야 해. 몸통이 작아서 스커트는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어봤어. 바로 박수 한번 쳐주고 두 개 만들어볼게. 레고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건데 똑같은 거 두 개 만들 때 너무 지루해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 바로 양쪽으로 결합해주면 나름 그럴듯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아직 뒤가 너무 허전해서 부스터까지 만들어주기로 했다. 영훈이가 진짜 1m짜리 드래곤 만들어오면 로봇이 적어도 날아야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여튼 부스터 하나 만들어서 박수 한번 쳐주면 이렇게 두 개 만들어줄 수 있고 바로 방금 만들었던 몸통이랑 결합해줄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한테 자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 야, 이거 내가 만들긴 했는데 너무 예쁘다. 바로 사진 하나 찍고 영훈이한테 자랑하고 자야지. 와, 몸통 만드는 데만 밤 꼴딱 새는구나. 아, 이제 자자. 아, 저 뭐야, 얘 왜 안 자? 얘 진짜 도라인가? 지금 새벽 5시까지 앉아. 얘도 진짜 정상은 아니야. 아, 좀 더 만들다 자야겠다. 저때 진심으로 엄청 졸렸는데 지금 자면 영훈이한테 지는 느낌이야. 바로 하체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발이 원래 내가 원했던 디자인으로는 조립이 안 돼서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었어. 다음은 정강이와 허벅지 만들어줄게. 내가 이번 로봇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레고 기본 볼관절이 버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무게를 찾는 거였어. 로봇의 내구성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로봇의 무게를 버텨줄 수 있는 관절을 사용하는 거거든.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관절을 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번 로봇만큼은 레고의 가장 기본적인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 볼관절에 딱 맞는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더라. 여튼 다리 부품 모아주고 결합해주면 다리 완성이야. 다리가 하나만 있으면 허전하니까 박수 한번 쳐서 두 개로 만들어줄게. 볼관절에 맞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봤는데 몸통 무게를 잘 버틸 수 있을까? 이어서 팔을 만들어주는데 팔도 다리처럼 무게를 줄여주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어. 솔직히 다리는 정강이와 허벅지 길이를 같이 줄이면서 비교적 쉽게 만들었는데 팔은 생각보다 길이를 줄일만한 부분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야. 결국 고민하다 선택한 게 손이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여튼 팔 부품 모아서 결합해주면 팔 완성이고 팔도 하나만 있으면 어색하니까 박수 한번 쳐서 두 개로 만들어줄게. 편집본으로 봐서 쉬워 보이지만 똑같은 거 만들기 너무 귀찮아. 바로 지금까지 만든 부품 모아주고 결합해주면 로봇의 기본 형태는 완성이야.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날 닮아서 그런지 비율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 내가 원래 구상했던 대로 기본 볼관절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의 로봇을 완성한 점이야. 관절이 튼튼한 만큼 내구성도 나쁘지 않고 외형적으로도 조형이나 색배합 모두 신경 쓰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성했을 때의 만족감이 상당히 좋더라. 가동은 일단 목에 볼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 어깨도 볼 부품을 사용해서 양옆 앞 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팔꿈치는 90도까지는 아니지만 포즈 잡을 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게 만들어봤고 손은 길이를 줄이긴 했지만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완벽하게 움직여줄 수 있어. 몸통은 윗몸통과 아랫몸통을 따로 움직여줄 수 있는데 모두 나름 뻑뻑하게 움직이는 편이야. 몸통 뒤쪽에 달리는 백팩도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고관절을 가려주는 스커트도 양옆 모두 따로 움직여 줄 수 있어. 앞쪽 스커트도 움직일 수 있는데 확실히 관절만 드러나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하체는 일단 고관절이 양옆 앞 뒤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무릎관절을 가려주는 장갑을 내려주면 무릎관절도 나쁘지 않은 가동률로 만들어봤어. 발목도 관절을 가려주는 장갑만 모두 열어주면 볼관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어. 내가 만들었지만 예쁘긴 겁나게 예쁘다.
다음은 무기를 만들어주는데 팔관절이 무게를 같이 지탱해줄 수 있도록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만들어봤어. 그 와중에 디테일은 살려서 만들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 자세히 보면 나름 조준경이랑 손잡이 웬만한 건 다 표현되어 있어. 다음은 빔세이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주고 로봇과 결합해주면, 사실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로봇이야. 무기의 무게가 가벼워서 양쪽 팔이 무기까지 완벽하게 지탱해줄 수 있고 전체적인 디테일도 깔끔 그 자체야. 사실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은 제품으로 만들기에는 한두 개씩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 로봇만큼은 제품으로 나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여기서 끝내기에는 아쉬워서 풀무장을 꾸역꾸역 만들었는데 일단 로봇의 보조팔을 따로 만들었어. 딱 빔세이버 정도 들어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고, 얘도 팔은 팔이니까 박수 한번 쳐서 두 개로 만들어줄게. 총까지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더라. 다음은 방패를 만들어주는데 얘부터 팔이 방패의 무게를 지탱해줄 수 없을 거라고 직감했지만 만들 수밖에 없었어. 빨리 다 됐나 보다. 생각보다 원작에서 방패가 멋지게 나오더라고. 여기는 조형도 조형인데 색배합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보려고 하긴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 근데 완성하고 보니까 걱정했던 것보다는 무난하게 나와준 것 같아. 팔이랑 연결만 잘 되어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 메인 무기라 할 수 있는 캐논을 만들어줄게. 얘도 디자인 할 때만 해도 솔직히 큰 기대가 있지는 않았는데 막상 실제로 만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뿌듯하더라. 처음 사용해보는 부품도 있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어. 여튼 추가 파츠 모아주고 바로 합체해주면 최종 버전 완성이야. 일단 확실히 추가 파츠가 모두 결합된 만큼 전체적인 볼륨감이 엄청나게 올라갔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지만 예상했던 대로 방패와 캐논을 지탱해주기에는 기본 볼관절이 많이 약하더라. 그래서 모든 추가 파츠를 결합한 상태에서는 역동성 있는 포즈를 취해주기가 힘들어. 바로 가동을 보면 일단 방패를 움직여줄 수 있고 보조팔은 작은 볼 부품을 사용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빔세이버는 보조팔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로봇의 손에도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봤어. 여튼 스테이맨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만들기는 했는데, 아 얘들아 솔직히 덴드르비움은 영상 촬영하면서 못 만들 것 같아. 지금 얘 만드는데도 엄청 힘들었는데 덴드로비움은 나 진짜 죽어. 지금 영훈이 속도에 맞춰서 또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 일단 이 스테이맨이 타는 덴드르비움은 베이스부터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드디어 완성했다. 베이스. 솔직히 베이스는 만드는 게 별로 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플레이트들이 겹치는 느낌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레고 질에 밟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발이 아팠어. 그리고 손도 꾹꾹 누르다 보니까 와, 손이랑 발이랑 둘 다 아프더라고. 우여곡절 끝에 베이스까지 완성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베이스 앞 조종석에 스테이맨이 타지느냐 안 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오, 이게 되네. 대충 요런 느낌인데 이 정도면 합격인 것 같아. 여튼 베이스 완성했으니까 이제 베이스 양쪽에 달리는 부스터와 날개 만들어 볼 텐데, 얘들아 친구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내가 만들어 왔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어. 같은 자세로 앉아서 계속 만들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프더라고. 이게 지금 나랑 비교해도 크기가 상당히 큰. 네, 아직 완성까진 아니지만 베이스 부분까지 결합을 해볼게. 나 진짜 떨려. 일단 스테이맨은 내려주고 임시 베이스 하나 준비하고 그 위에 올려줄게. 잘 맞춰서 결합 들어가. 제발 부탁이야. 와,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 와,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네. 빨리 반대쪽도 결합해야겠다. 아 무서워. 반대쪽도 결합. 균형 한번 맞춰보자. 들어가라. 들어가. 아씨,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들어가.
제발 들어가. 어우 씨 땀나. 으아 들어갔다. 어 덥다. 얘들아 여기서 끝인 것 같지만 아직 부스터 한 발 남았다. 그대로 디자인한 대로 끼워주고 반대편까지 맞춰서 끼워주면 내가 디자인한 부분까지는 완성인데. 야 이거 근데 진짜 쩐다. 여기에 스테이맨 한번 태워보면 야 이거는 너무 멋있다. 아니 이게 크기가 내가 만들긴 했는데 와 생각보다 엄청 크구나.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 너무 부턴데? 여튼 여기까지 만들면 이제 한쪽엔 레이더 달고 한쪽엔 대형 캐논 그리고 위쪽에 가장 중요한 미사일 나가는 탄약고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만 달면 완성이거든? 엄마 어 그거 뭐해? 지금 뭐 영상 뭐 하실 게 있어서 작업 중이었어요. 아 근데 오늘 밥은 먹고 해야지. 밥 먹었죠? 저녁에 누가 와? 뭐 일났다. 어, 놈 이래. 나 진짜 어떡해. 다 부서졌어. 아, 어떡해. 아, 진짜 큰일 났네. 아, 뭐부터 해야 되지? 이때는 실제로 내 레고 인생 통틀어서 멘탈이 가장 날아간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스튜디오로 설명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복원할 수 있었어. 대충 복원해주고 이제 2차 주문을 해주는데 1차 주문에서 제외한 위쪽 탄약고랑 양쪽 옆에 캐논과 레이더의 재료를 주문해줄게. 얘들아 재료가 오긴 왔는데 난 솔직히 이 정도 만들었으면 그래도 한 70%는 만든 줄 알았거든?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지금까지 만든 것보다 내가 지금 완성하려고 주문한 재료들이 훨씬 비싸. 내가 이 작업을 안일하게 생각했다. 진짜로 바로 만들어볼게. 얘들아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는데 어떻게 파츠별로는 완성했다. 원래 제작 과정도 담고 싶었는데 만드는 과정까지 담았으면 오늘 안에 완성 못했을 거야. 왜냐면 오늘 영훈이 오는 날이거든. 영훈이 오는 날 안에 완성을 해야 돼서 밤을 샜는데 아 다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야. 여튼 일단 레이더부터 볼 텐데 좀 걱정인 게 얘부터가 무게가 상당해. 이 본체에 달았을 때 제발 이 본체가 버텨주길 빌고 있어. 뒤쪽에 부스터 따로 달아봤고 앞쪽 디테일, 옆쪽 디테일도 나름 멋스럽게 표현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캐논을 볼 텐데 얘는 솔직히 그냥 내가 이렇게 가지고 놀라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무슨 저격총 같기도 하고 빵야 빵야 이렇게 쏠 수도 있다니까. 보면은 진짜 내 상체보다 길어. 이쁘긴 해. 그리고 대망의 이제 위쪽에 달리는 탄약고인데 이게 얘들아 하나만 있으면 괜찮거든? 근데 양쪽에 달아야 하기 때문에 두 개란 말이야. 너무 무거워. 솔직히 이렇게 두 개 같이 들면은 이 베이스가 버텨줄 수 있을지 좀 고민이긴 해. 근데 난 버텨줄 거라고 믿는다. 여튼 바로 결합해볼게. 반년을 기다린 결합이야 얘들아. 6개월 레이더부터 장착. 우와 버틴다. 바로 캐논까지 균형을 맞춰보자. 이야! 야 버틴다 버틴다. 와 야 멋있다. 열심히 만든 로봇도 그대로 태워주고. 얘들아 이거 두 개는 혼자서 결합을 못할 것 같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실수 한번 하면 다 부서질 것 같은 느낌? 어차피 오늘 영훈이 오니까 영훈이랑 같이 결합해볼게. 드디어 영훈이 왔다. 여기요 오랜만입니다. 근데 진짜 가만히 비켜봐봐. 진짜 도라이야? 진짜 잠깐만. 크기가 맞나 모르겠는데. 아, 진짜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든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아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단 실물을 보기 전에 사진으로만 서로 주고받고 했었는데 사진보다 일단 크기가 압도적으로 컸어요. 그리고 조금 자세히 보면 얘가 가동을 또 하나하나 다 살려놨더라고요. 그 가동 살린 그 위치가 보였는데 그거 보고 진짜 정상은 아니다. 좀 미친 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좀 광기의 작품이랄까? 우와 야 이거 진짜 실화냐? 네, 뭐 달고 하면 한 이 정도 크기 될 거야. 아주 분리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네. 일단 근데 지금 방이 요래가지고 작업 어떡해. 일단 나도 봤잖아. 진행 상황부터 보자. 영아 나도 열심히 했어. 너도 열심히 했지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원래는 이제 형집 오면은 장식장에 그 건담 작품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잖아요. 그거 보고 되게 어 큼직큼직하고 좋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거 보다가 그거 보니까 미니어처 같고 이게 그 정도로 다른 작품들을 진짜 꼬맹이로 만들어버릴 수준이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요것만 달면 완성이거든? 그럼 같이 한번 달아보자고. 아 내가 도와줘야 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균형 잃으면 바로 부서진다. 지금 부서지면 진짜 답도 없어. 진짜 큰. 솔직히 제 덴드로비움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싶었는데 작품을 만들 때 영훈이랑 저랑 메신저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저는 스튜디오로 만들고 영훈이는 직접 자기 부품을 사서 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로 작업을 할 때 영훈이는 이미 만들고 있었는데 얘가 사진을 보낼 때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튜디오로 만드니까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영훈이 사진 보고 제 디자인 수정하고 영훈이 사진 보고 제 디자인 수정하다 보니까 결국엔 크기가 1m가 넘어갔습니다. 어 땅 맞는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아 됐다 됐다. 아 됐어 됐어. 와 이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가 여기 왔어. 여기 잡고 있어. 아 거기를? 잡았어. 어 잡았어. 야 근데 진짜 무서워. 꽉 잡아. 어 내가 몸으로 받치고 있어 어. 지금. 그러니까 뺄때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아무튼 저거 어 보통 말이야. 선미 있어. 그렇네. 나 저런 거 못 잡아. 어 됐다. 아 편해. 어 된다. 천천히 나. 나 올게. 어. 너 지금 나 났어. 났어. 나도 났어. 됐다. 와 진짜 크다. 야 와 이게 돼? 아름답다 진짜. 야! 야! 성공했다 성공했다. 야 나 진짜 감동이야. 일단 제가 만든 덴드로비움이라는 작품은 사실 덴드로비움에서 모티브를 따왔지만 의미적으로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영훈이가 만든 작품이 묵시록의 붉은 용이라면 묵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권이거든요. 시작을 의미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형은 최대한 덴드로비움을 모티브로 한 만큼 원작에 등장하는 기체를 최대한 잘 살려보려고 했고 만드는 과정에서 저만의 색깔도 좀 추가해봤어요. 자세히 보시면 기체의 기계적인 디테일이나 구조가 원작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크기가 길이가 1.65m고 폭이 한 60cm 정도 되는 크기인 만큼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합니다. 거기에 기믹이 있는데 일단 위에 달린 탄약고가 양쪽으로 열리도록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탄약고 안에 탄약도 적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로봇도 덴드로비움 안에 탑승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조종석이 조금 가려졌으면 해가지고 장갑도 따로 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원작을 보니까 덴드로비움 양쪽 날개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서 레이저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비슷하게 그 레이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부분도 기억이 나네요. 이거 딱 그림 딱 그거대로네. 어! 어 그림대로야 그림. 야! 와... 어떻게 했냐? 이게 됐냐? 아니 이거 붙여보는 게 처음이야 지금. 오! 아 그렇구나. 나 완전 처음이야. 와 이게 되네 근데. 와 나 진짜 감동이다 이거. 아니, 시스템 브릭으로 레고 건담 이렇게 커다란 거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도야. 와 너의 용도 다시 살려내라. 지금 반 죽었다 여기. 모가지가 다 참수당해가지고. 어, 드래곤 중앙에 끌고 와주세요. 야 근데 얘도 진짜 무겁다. 아 이거 갖고 온대 진짜. 허리가 박살날 뻔했어. 아 진짜 힘들었어요. 저 용이 머리도 7개나 되고 날개도 엄청 크고 꼬리도 엄청 길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몸통 빼고 다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왔어야 됐거든요. 그걸 감안해도 엄청 커가지고 그 한 박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져왔는데 아 진짜 너무 커가지고 차 안에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거의 억지로 낑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씻는 데만 5분이나 걸리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명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야 영훈아 진짜 도라이야? 지금 진짜 웃긴 게 너보다 커. 야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날개만 어떻게 좀 하면 끝이다 이제. 아니 꽤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준비만 하는데도. 와가지고 한 2시간은 박스에서 꺼내기만 했어. 아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이제 여기서 날개만 달아주면 완성인 거잖아. 응 그치. 진짜 날개 천을 아니 지가 시장 가서 사왔어. 나 오늘은 진짜 이 날개만 달아도 성공한 것 같다. 아 진짜 이거 눈빛 봐봐 대박이야. 와
드디어 지금 날개 빼고는 완성을 한 거지? 나 지금 굉장히 거짓고라 이거 머리가? 이거 만드는데 어떻게 하루가 걸려버렸죠? 진짜 그러니까 밤새서 만들었어. 아침이야 지금. 날개가 이게 조금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날개가 이게 천을 달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고꾸라지고 미끄러지고 그래서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날개를 아예 다 부시고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 과정에서 형이 부품을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상 거의 쓸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 살점이 뜯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장난 아니고 원래 같았으면 아 조금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지만 이게 공동 작품이다 보니 그냥 내 작품 만드는데 내 부품 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영훈이가 오히려 좀 눈치 보면서 아 이거 써도 돼? 이렇게 되게 자주 물어봤는데 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작업할 때는 영훈이 집에서 영훈이 부품 쓰려고요. 작품 이름은 묵시록의 붉은 용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탄이랑 동일시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머리 7개, 그 위에 왕관 7개, 뿔 10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 길다란 꼬리, 이렇게 성경이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원작에 충실한 디자인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키만 거의 제가 앉은 키보다 훨씬 커요. 1m하고 4cm 그리고 이 양옆에 날개 부분만 1m하고 75cm. 이 작품은 지금까지 제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커다랗고 멋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제가 바이오니클 부품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소위 CCBS라고 하죠. 그런 부품들을 가지고 창작을 많이 했었는데 블록버스터도 지나고 그걸 계기로 이제 그 시스템 브릭에 대한 그런 노하우라던가 경험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거의 그거랑 5대5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모로 실험적인 작품이었죠. 그래도 성공적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라던가 액추에이터라던가 그런 가동이 되는 부품들을 많이 쓴 게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가동을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무거워가지고 뭐 거의 불가능하죠. 다리만 똑 떼가지고 이제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팔이랑 머리 7개 같은 경우에는 다 가동이 가능합니다. 목 부분에 뼈대 자체를 그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안에 실린더를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그냥 다양한 상황을 연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팔도 마찬가지고 한 요 정도는 이제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포즈를 잡아 놓기도 했고 꼬리 같은 경우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일단은 그래도 내 덴드로비움이랑 너 거 묵시록 다 만들었잖아. 주변을 좀 치우고 이제 팀플 한번 해야지. 베이스 같이 만들어보자. 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더러운 것 같아. 바로 시작해보자. 청소 끝. 아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둘 다 지금 코가 너무 아팠어. 여튼 영훈이 작품이랑 내 작품은 완성은 했으니까 잠깐 분해해두고 이제 우리 영훈이 표정 봐. 이제 베이스 만들어보자. 영훈아 힘내자. 드디어 레고랜드에서 쓸어왔던 부품들을 사용할 때가 왔어. 사실 개인 작품들이 너무 커서 베이스에 들어갈 재료가 상당히 걱정이었는데 고민하다가 나한테 가장 많이 있는 부품을 사용하기로 했어. 대충 베이스 깔아주고 영훈이의 용부터 올려줄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베이스인 만큼 붉은 용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업에 중점을 뒀어. 솔직히 베이스 작업이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사용하는 재료도 한정적이고 단순 작업이라 그런지 힘들기는 했지만 생각보다는 오래 안 걸리더라. 솔직히 말하면 전 영훈이랑 이번 공동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 베이스였어요. 서로 간의 작품은 서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얘가 만들기로 했으면 분명히 내 기대 이상으로 만들어 올 거다. 저도 이제 영훈이의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베이스는 정말 미지수였던 게 일단 서로 간의 작품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 만한 부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었던 게 공동작품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작품을 처음부터 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본인만의 작품을 만들어 와서 합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따로 노는 거거든요. 영훈이 작품과 제 작품이 따로 놀까봐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생각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은 부품을 사용하자. 그래야 승산이 있다. 완성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레고랜드 픽어브릭 가가지고 한 60만원 정도 질렀던 벽돌브릭이 있어요. 그 벽돌브릭을 위주로 작업을 했고 생각보다는 베이스 작업이 순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훈이 작품과 제 작품이 따로 놀까봐 걱정을 했던 부분은 제가 만든 로봇을 띄움으로써 좀 날아다니는 연출을 해서 조금 더 어우러지는 연출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제 작품의 베이스, 아크릴 베이스를 담당해 주신 아크릴 뮤지엄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거 만드시느라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고관절 사이가 잡힌 거지. 그럼 이제 꼬리도 균형이 뒤쪽에 위치 맞춰줬고 그대로 조금만 더 만들면 되겠다. 베이스로 그대로 덴드루비움 작품 놓을 베이스 작업해주고 분해해놓았던 파츠들까지 결합해줄게. 마지막으로 작품의 역동성을 살려주는 연출까지 해주면. 야, 그거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훈이도 그랬겠지만 저도 제 레고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만들었던 작품이고 그 작품이 평생 혼자 레고를 하던 나만의 작품이 아니고 공동 작품으로 완성이 됐을 때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는 말로 좀 형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어떤 구도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명장면 같은 그런 구도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영화 포스터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나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특히 그 형이 만든 이제 작은 로봇이 그 용한테 돌진하는 모습이 엄청 사악한 최종 보스 마왕한테 도전하는 그런 용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쩐다. 아, 용훈아 진짜 진짜 고생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 진짜로. 이게 됐네. 영화가 따로 있어. 애니메이션 극장 감독으로. 우리한테는 이게 영화지. 일단 영훈이랑 만난 게 올해 초라서 사실 안 지는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블록버스터도 그렇고 이번 작품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젠 뭐 그냥 약간 거의 영훈이 콤비죠. 이제 그냥 딱히 이제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척하면 척하는 대로 바로바로 의견 조합이라든가 그런 게 잘 돼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서로 잘 맞아서 팀워크가 왜 이렇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영훈이도 레고라는 컨텐츠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형도 이제 저한테 그 부품 같은 것도 모자란 것도 다 지원해주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뭐 그런 면에서는 또 고마운 점도 있고 이게 제작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 작품도 그렇겠지만 영훈이 작품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비싸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미리 스튜디오로 작업을 하고 재료를 시켰지만 영훈이는 정말 부품을 사고 자기한테 있는 부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남는 부품도 굉장히 많고 부품값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고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제가 감명받은 만큼 자기도 감명받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팀워크도 잘 맞고 감동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 했으니까 내년에 이런 프로젝트 한 번 더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지금은 꼴도 보기 싫은데 한 6개월 정도 있잖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도 돼. 초기에 이제 구상하고 빨리 이제 제작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1월부터 이제 밑그림 그리고 2월에 뼈대 잡고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어지럽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이제 1년에 하나씩 하면 나중에 보면은 여기 형 집 거실 꽉 채워질 거야. 진짜. 아니 진짜 이거 해년마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전시회 해도 장난 아닐 것 같아. 진짜 그냥 3년만 있어도 이거 3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또 뭐하지? 어떤 컨셉을 잡아야 돼? 하면? 또 만들고 싶은 거 있어?